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는 공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복당한 이현주 전 국회의원을 불출마를 선언한 이탄희 의원 지역구인 용인시정에 투입 전략 경선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용인시정은 먼저 전략 공천을 받은 국민의힘 강철호 전 현대로보틱스 대표이사와 이현주 전 의원, 이현욱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중 더불어민주당 승자와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선거구에는 국민의힘 공천에 탈락한 이기한 단국대 교수가 개혁신당으로 당적을 변경해 후보로 나서고 김기옥 목사가 자유통일당 후보로 등록해 다자구도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관심이 쏠렸던 용인시병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양자 대결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최근 치러진 경선에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3선 도전에 나선 정춘숙 의원을 누르고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후보로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부승찬 전 대변인과 고석 전 고등군 사법원장 간 양자 대결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4개 선거구 중 가장 많은 예비 후보가 등록했던 용인시갑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권인숙 현 국회의원과 이상식 전 부산경찰청장, 이우일 전 용인시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등 3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이들 3명은 오는 10일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가 결정됩니다. 국민의힘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지낸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전략 공천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용인시갑은 양양자 개혁신당 원내대표, 자유통일당 고명환 전 교사, 우재창 전 국회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선 상태여서 다자 구도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용인시을은 8일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면서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3선의 김민기 의원 불출마로 전략지역으로 지정한 민주당은 앞서 손명수 전 국토교통부 차관을 전략 공천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예비후보 5명이 공천을 벌인 곳이지만 국가안보 분야 영입 인재 이상철 전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용인시을은 조병훈 전국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 용인지회장이 유일하게 진보당 후보로 나선 상태입니다. 이로써 용인시을도 총선 대진표가 완성됐지만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세금 먹는 하마 논란을 빚는 용인경연철 주민소송과 관련해 전직 용인시장과 국채연구기관 등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재판이 다시 시작됩니다. 원고 측인 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과 손배청구 대상인 용인시 등이 모두 대법원에 상고했기 때문입니다. 경기 용인시는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데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기로 하고 지난 6일 상고장을 접수했습니다. 원고인 주민소송단과 피고 보조 참가인인 한국교통연구원과 연구원들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데다 법률 자문 결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는 게 용인시의 설명입니다. 용인시 관계자는 경전철 문제 등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관련해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중요한 교훈을 남길 수 있는 소송인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 판례로 남길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라도 대법원에 상고하는 게 옳다는 게 법률 자문에 일치된 견해라고 밝혔습니다. 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과 한국교통연구원 등도 최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는데요. 전직 시장 등에 대한 책임 범위와 손해배상의 규모 등이 적정한지 대법원을 통해 다시 한번 따져보겠다는 게 소송단 측의 입장입니다. 앞서 2월 14일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전직 용인시장 3명 등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 용인시가 1조 12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낸 주민소송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용인시는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담당 연구원 3명에게 총 214억여 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 고 판결한 겁니다. 판결 이튿날 진보당 용인시위원회는 고법의 손해배상 판결은 임기 만료 공직자에 대한 시민의 배상 청구 요구가 가능함을 판시한 중요한 판결이라며 이 결과를 뒤집기 위해 214억 원의 청구를 거부하고 소송 대리인에게 법률비용 지불을 택하는 행동은 명백한 시민 이익 배반이라고 주장하며 용인시가 상고를 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